大家好，我是甄小姐，甄的念阳。你好，今天我给大家分享的小说故事呢，名字叫做《环卫车的故事》。环卫哦，谁知道环卫是什么意思呢？对，是环境卫生的缩小的意思，对吧？哦，우리环卫车바로분리수거하는자동차래요。우리분리수거를垃圾分类라고하는데요，垃圾分类的车，环卫车的故事，跟甄小姐一起读起来吧。咦，难道我遇到了魔法仙女？一大早，小羊就嚷起来。오잉，이게무슨일이야？难道我，내가혹시마법선녀라도만난거야뭐야？一大早。아이른아침에요小羊就嚷起来아기 羊은소리쳤어요怎么回事무슨일이야왜그래小猫跑过来问아기고양이가달려와서물었어요그러니까우리아기양이하는말이昨天晚上装满垃圾的垃圾箱神气的变成空的了어저께까지만해도垃圾装满，그렇죠쓰레기가装满가득찼었는데요神奇的变成空的了，엄청신기하게다비어있어이게무슨일이야小羊决定要弄清楚，于是他找个地方躲了起来。아기양은어결심했어요어떤일인지밝히려고弄清楚어떤일인지清清楚楚명명백백하게밝히려고요결심을했고요于是그래서他找个地方躲起来어떤공간을찾아가지고숨어있었어요第二天早晨다음날새벽에요小羊看见几个环卫工人走过来아기양은요几个몇명의环卫工人환경위생을해주시는그런담당자분들이走过来가까이다가온것을보게되었어요把垃圾箱里的垃圾咣当一下倒进了马路边上的一个大垃圾桶里그렇죠무엇을지금어떻게하고계세요把垃圾箱里的垃圾쓰레기통에있는쓰레기들을요꽝땅전부이렇게오다쏟아서쏟고계시죠이샤떠진러한번에다들어가게했어요어디에있는마루변상더길가에있는큰쓰레기통안으로다넣게됐어요这时一辆蓝色的大车缓缓地开了过来이때한대의파란색깔의큰자동차가천천히다가오고있었어요大车伸出一只像钩子一样的大手把整个车厢放了下来우와이렇게큰大车큰자동차는요伸出一只像钩子一样的大手자여기서는伸出손을뻗다우리무언가를뻗을때伸出라고할건데요오그런데손을뻗는게아니라마치像钩子一样的大手마치하나의고리같은갈고리같은큰손을뻗었어요그래서어떻게돼요把整个车厢모든자동차아까그큰통그垃圾가가득찬통을요放了下来빡등에다가탁얹었대요环卫工人把大垃圾桶里的垃圾全部倒进了车厢里환경미화원분은요큰쓰레기통에있는垃圾쓰레기들을요全部모두倒进了车厢里자동차뒤에거의트렁크라고할수있죠트렁크에이렇게쏟아가지고들어가게했대요
大手又把整个车厢拖了上去。큰 손은요, 우리가 꼬子, 큰 갈고리 같은 큰 손은요, 또 把整个车厢모든 그런 차 트렁크에 있는 그런 쓰레기통을요, 拖了上去。이렇게 또 엎어가지고요, 올라탔대요. 好神奇呀！哦，신기하다！小羊瞪大了眼睛，눈을 크게 뜨고요，好奇的走上前去。好奇，우리 궁금하다。호기심이 가득할 때 우리 好奇的走上前去。앞으로 다가왔어요。우리 小羊이 우리 大蓝车한테 묻고 있죠。你叫什么名字？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우리 이 란처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我叫姐姐. 나는 姐姐라고 하는 친구야. 청결할 때 결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결결이야. 라고 했어요. 是你把垃圾收走的吗? 너가 쓰레기를 가지고 간 거였어? 小羊问. 아기 양은 물었어요. 没错, 姐姐笑, 呵呵地回答. 결결이는 笑, 呵呵, 哈哈哈, 이렇게 웃으면서 回答, 대답을 해주었어요. 原来你就是魔法仙女, 너가 바로 마법 선녀였구나. 우리 양이 드디어 궁금증을 해소했죠. 魔法仙女? 姐姐 摇摇头, 마법 선녀라고? 결결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我只是一辆运送垃圾的环卫车。 나는 단지 한 대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환경미화 자동차야. 我是只是一辆 한 대라는 그런 자동차를 세는 양사가 되겠죠. 说完，姐姐启动了油门。 快上来！ 我带你去见识见识。 자, 말을 다 끝내고요. 결결이는 이렇게 자동차의 시동을 켰어요. 快上来！ 어서 올라타! 我带你去见识见识。 내가 너를 데리고 방문, 견학을 한번 데려가 볼게. 姐姐说着, 带着小羊向前方驶去。 자, 결결이는 말하면서요. 또 태우면서요. 小羊을 태우면서 向前, 앞을 향해서요. 前方까지 같이 할게요. 向前方 시취. 앞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있지요. 아, 好多垃圾. 像小山一样. 아, 저게 뭐야? 好多垃圾. 엄청 많은 쓰레기들이다. 像 뭐뭐와 닮았어요. 小山一样. 작은 산과 닮은 쓰레기 산이다. 小羊 被眼前的 情景 惊呆了. 아기 양은요, 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 앞에 있는 풍경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惊呆了. 입이 턱 벌어졌죠. 这是垃圾处理站. 여기는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정류장이야. 所有的垃圾都要运到这里. 모든 쓰레기들이 都要 모두 이쪽으로 运到这里. 이쪽으로 운반이 돼야 해. 再根据类别来处理. 根据 뭐뭐에 의해서 무엇무엇을 바탕으로. 자, 다시 한번. 再根据类别来处理. 어떤 종류에 따라서, 레이비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박스면 박스, 우리 라지 분리, 이양의 效果, 对吧? 우리 분리수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겠지요. 자, 어떤 형태에 따라서 추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姐姐告诉小羊, 결결이는 아기 양한테 알려주었어요. 现在我来考考你, 姐姐对小羊说. 자, 지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볼 거야.
讲，你说说，我们平时应该怎么处理垃圾？真实的简介好像一个严肃的老师。자너말해봐，你说说，我们平时우리평소에应该怎样处理垃圾？어떻게쓰레기를분리해야되지？어떻게처리해야되지？자真实的简介。이때의결렬이는요,好像一个严肃的老师,마치 엄청 엄격한 선생님과 닮아 있었어요. 자, 우리 아기 양은요, 머리를 긁적긁적, 不乱扔果皮纸屑,不车窗抛物。小羊认真的晃动小脑袋，想着，讲。不乱扔果皮纸屑，자不乱함부로버리지않을거예요。不乱扔，자다시한번不乱扔，자함부로乱扔垃圾라고하는데요。함부로쓰레기를버리지않고요。머리를긁적긁적하면서그리고果皮纸屑무슨뜻이죠？그쵸. 우리 果皮는 과일 껍질, 사과 껍질, 어떤 껍질도 다 되겠고요. 纸屑, 종이 조각이 될 거죠. 자, 우리 사과 껍질이나 이런 과일 껍질하고 종이 조각을 무乱扔, 함부로 버리지 말고요. 不车窗抛物. 자, 车窗, 자동차 문으로요. 抛物, 쓰레기, 물건을 던지다, 버리다. 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두 가지를 말했어요. 小羊认真的，아기 양은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晃动 小脑袋 想着 晃动, 아주 급박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小脑袋 머리게 되겠죠. 想着 생각했어요. 小羊你真棒，아기 양아 너 정말 대단해. 对了，还要把可回收垃圾和不可回收垃圾分开投放。小羊说：“맞아，对了啊，맞다，우리생각날때啊，对了，라고하겠죠。还要把可回收垃圾분리가되는쓰레기들과不可回收的垃圾분리되지않는쓰레기들을分开。”구별을 해가지고요. 投放 이렇게 던져서 넣어야 돼. 구분해서 분리 배출을 해야 돼. 라고 말했었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환웨이처가 아주 뿌듯해하면서 샤오양, 니 쩐빵, 너 정말 대단해. 너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해서 분리수거를? 分类 垃圾. 그렇죠. 分开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자, 분리가 되는 거, 可回收垃圾，분리가 안 되는 거, 不可回收的垃圾，分开投放很重要，对吧？小朋友们，今天的教训我们好好记住，下次再见，今天辛苦了。